오늘 오전 1시 15분쯤 고창 흥덕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68세 여성이 숨지고 3,800여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함께 살던 아들은 집에 들어오지 않았고 80대 남편은 몸을 피해 화를 면했지만 거동이 불편한 아내는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시간여 만에 불길을 잡은 소방 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